아니 물론 아시죠. 버그겠죠. 뭘 몰라요. 저기 그 여기서 이제 제 저랑 법사님이 같은 팀이고 레오님이랑 블루님이 같은 팀이잖아요. 해가지고 이긴 분이 누구냐? 이제 1대1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빌리님이랑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두 분 중에 이긴 사람이, 예,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이긴,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대1로 해서 이긴 분이 승자 팀에서 이제 우승 상품을 가져가시는 거고, 진 팀은 이제 진 팀 쪽에서 이제 1대1로 한번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또 하나 상품을 가져가는 식입니다. 지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그러면? 지는 게 이득이죠.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자, 그러면. 레오님, 이거 해보셨어요? 2대2 모드? 안 해보셨죠? 이거, 라운드가 6라운드까지 해서 이기는 건데, 되게 짧아요. 그냥 2대2고, 무기는 완전 랜덤이에요. 뭐 죽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싸우는 거. 라운드마다 무기가 바뀌어요. 예. 근데 이건 제가 룰을 조금 바꿔서 다운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를 살리려면 살리실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낚여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죠. 맵은 스피드볼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맵은 안 해봐서. 인원수를 줄이려 했는데. 레오님, 아니 윌리님 해설자로 해보시죠. 해설자. 해설자로 들어가 아니에요? 계세요 지금? COD 해설자 쪽 들어가셨어요? 아니 들어가셨어요 거기? 저는 호스트 기다리는 중. 아니 호스트 기다리는 중. 왜냐면 아까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수를 바꿔야 된다는데? 제대로 돼 있는데? 해설자 돼 있고 뭐 연합군 동맹군. 잠깐만요. 해설자로 잠깐 바꿔서 해설자 설정을 바꾸고. 해설자 설정을 못 바꾸네? 왜 이러지? 윌리님 여기 뭐 보이는 거 없죠? 윌리님 할 수 있는 게 지금. COD 캐스터 세팅 된데. 바꿀 순 없어요. 아 바꿀 수 있구나. 오른쪽으로 됐잖아요. 근데 왼쪽 밑에 뭐 해설자 설정 이런 거 그런 거 안 되죠. 해설자 설정 되네요. 거기서 사람 숫자나 이런 걸 바꾸시는 걸 해볼 수 있나? 크로스 플레이 디세이블 되는데? 4명 모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해설자 옵션에 이거를 온라인에 이걸 일단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그거 호스트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전 호스트라서 제가 했는데 해설자 설정을 바꿀 수가 없는데 내가? 뭐지? 눌러보세요 한번. 아 아니구나. 아 눌러. 저는 눌러. 네 그런 게 없네 여기서. 아 여긴가 보다. 팀. 어 아니네. 그냥 해보죠. 이게 시작할 때 4명 모드라고 5명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해설자로 되어 있으니까 될 것 같긴 하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되어 있나? 갑니다. 시작을 해보자. 어떻게 되나? 윌리님 떴어요? 돼요? 와 사람 뜨네. 표시가 뜨네요. 뭐야? 원래 뜨는 건가?
처음에 떠요. 처음에 떠요. 처음에 떠. 시간이 다 되면은 플래그를 점령해야 돼요. 아. Let's give him hell. 이거 사람만 바꿀 수 있나 이거? 이거. Sure. It's down to you. Get in shot. 필요해 지금 저거. 접니다. Oh no. 아 이게 보여. 그 진료 있잖아요. 파란색 하이라이트가. 안돼. I expect better next round. 아이, 근데 이거 져야 돼. 사실 져야 돼. 좋네요. 카메라가 떠다니는 카메라 그런 거 없나? 어, 샷건이네. 사람만 이렇게 맞고 가면서 볼 수 있나? Tango spot him. 네, 랜덤이에요, 랜덤. 이게 저희끼리 하긴 좋은 모드예요, 진짜. 그냥 하면 조금 지루한데. 어. Popping smoke. 오, 어려운데? 오, 나이스. It's down to you. Get it done. 오. 왜 나 혼자지 항상? 안 돼. Yeah. I expect better next round. 계획대로네. 완전네. 아우. Okay, light him up. 샷건데 리볼버라니. 타는 뭐야? 카빈이 좋던데 보니까. Reload. 오. I'm taking fire. 아. Throwing a stun. 아이 아깝네. 아 어디 가셨나? 엇갈렸어. 리그룹. I expect better next round. 어, 저 정적인 자세. 야,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해. 아, 오, 좋다. 아, 저희 블루는 헤드샷 딸 뻔했는데. 아니야, 저 완전 빗나갔었어요. 쏠 수가 없었어, 쟤네. 주먹. 어, 이건 내 스타일인데? 요. 범스님 뭐야? 아 저쪽이었어. 그분이 뭔가 업데이트가 없나요? 아 저는 어디서 죽었습니다라든지. 뭐, 아 누구 계시는 건가요? 점프 뛰면서 막 주먹질 하시려고 쓰는 것 같아가지고. If they win this one, it's over. Do not. 아 스나이퍼네. 나란히 씨. 난 더 올리잖아. 오. 이거 약간 DMR 아니에요? 오케이. 약간. 드라곤. 이거 드라곤 오프? DMR보다. 아 이거 살릴 수도 있어요. 빨리 가셔야 돼. Molotov out. Contact. 오. 어. 저기. 역시 블루님 살리 법스님은 살리 생각. 계시죠? 에헤이. 하늘 수 있나? 시간이 엄청. 오! 아! Hey, hungry soldier. You're headed back in. 한 판에 이겼으니, 이로써 연기는 완벽하네요. 자, 마지막 판만 지면 돼. Failure is not an option. 완벽한 연기였어. I got movement! Oh, I'm hit! 안 돼요 처음에. 시간이. Damn it! 어, oh my eye. 화염병.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는구만. 엉덩이를 들이대시는 건데. 완벽하네요. 완전 딴 데 보고 있었어. 아 축하드립니다. 아 다행인가요 이게? 다행이네. 저쪽에서 두 분이 1대1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기신 분이 윌리님이랑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1대1 안 되나? 1대1 대 1?
관전이 되죠. 1대1대1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프리포어를 얘네가 넣긴 했는데 프리포어를 해볼까? 차라리 윌리님을 그냥 싸잡아서 그냥 쉽게 아니면은 다시 팀을 다시 짜죠. 제가 혼자 할게요. 이 정도면은 아니요, 뭐 다시 짜고 싶지 않은데요. 다시 짜고 싶지 않아요. 지금 딱 좋은데. 왜죠? 요즘 잘 됐는데 저는 개인전이 있네. 아 개인전이 있어요? 네 이번에 넣었다고 하더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막 스펀돼서 프리폴처럼 되는 건가? 그렇죠. 프리폴이죠. 조그만 거면 굴라그 샤워실 이런데 조그맣지 않을까요? 아우 여기 장난 아니던데.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하죠 그냥.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일단. 원래 하던 대로 해서 잠깐 내 개인 모드 어디 갔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캐스터 하라고요? 아니 캐스터 안 하셔도 돼. 아, 아군 사격을 꺼놨네. 아, 해놨다. 아, 그거 켜놨어야 돼. 자, 썼고. 같은 모드로 그냥 하겠습니다. 개인 모드 생성하는 거 그냥 쓰는 게 왜 안 되지? 저는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샤워실로 해서 이건 샤워실 되게 레오님이랑 블루님만 다른 팀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COD 해설자 하시면 됩니다. 법스님도 COD 해설자, 윌리님도 COD 해설자. 어? 아니요? 이게 안 바뀌지? 레오님은 어? 됐잖아요 이제. 이거 안 바뀌는데 COD 캐스터로? 그래요? 두 명밖에 안 되나? 설마? 아니야 돼요 됐잖아요 지금. 어? 레오님은 왔다 갔다. 레오님은 돼요. 네, 윌리님이 안 되는데. 네, 레오님 돼요. 지금 팀 바꾸는 버튼이 아예 안 떠 있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 이제 나갔다 다시. 예, 나갔다 다시 오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뭔가? 잠깐만요. 이거 뭐 크로스플레이 켜라는데 어디지 이거? 옵션에 아, 계정. 아, 이게 내가 뭐? 내가 이제 끝났지 이거? 이제 된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딱 좋네요. 아예 옷이 없겠지? 1대1 아니에요. 두 분만 1대1 1대1 두 분 1대1 그래서 이기시면 거기서 이기신 분은 윌리님이랑 또 1대1 네 시작합니다. 빨리. 네 똑같은 모드에요. 똑같은 모드 아무나 사실상 해주셔서. 사실상 패자주는 KJ님이 이기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뭐 모르죠. 법스님의 그 화려한 플레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기면은 지는 게임이네요. 졌어야 되는데. 어 뭐야? 오 BKM이네. 어떻게 잘 보네. 블락. 네. 매 라운드 바뀌어요. 정식 룰은 2라운드마다인데 제가 바꿨어요 그냥. 1라운드.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매번 바뀌는 게. 그래서 좀 랜덤하고. 그거 카메라 바꾸는 건 없죠, 기재님 이거? 사람 따라서만 볼 수 있는 거? 제가 프리 그거를 안 켜놓긴 했어요 일부러 혹시나 딴 사람이 제가 와 대박이지 BKM
우지. 들었어, 들었어. 신중하게 하시는데. 아. 아유, 확실히 사운드 플레이를 해야 돼. 네, 이건 필수입니다. 아군 발자국은 좀 소리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너무 커요, 아군 발자국 소리가 이 게임. 일단 중간까지는 둘 다 뛰어가고 거기서부터. 오우씨 앞에. 안돼! 오 나이스. 권초 주먹전 한번 해보실래요? 주먹전 장비하시면 주먹전 이번에 칼 되게 빠르던데. 와우. 오 나이스. 톡톡. 이번에 칼 있잖아요. 장비가 빠르더라고요. 아 헤드 맞았구나. 눈에. 네 눈에. 왼쪽 눈에. 이게 그건가 보네요. 약간 그 내가 정해져 있는. 이거 좀 있으면은 시간 끄면 그것도 나오는데 스팀도 나오는 먹이탕에서. 막 나중에 연기가 막 나오더라고. 보조무기 있잖아요? 보조무기? 권총? 보조무기죠. 잠시 법스님인 줄. 와우. 오, 뭐야 이 총 뭐예요? 퉁퉁 쏘니까 죽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쏘셨어요? 어설트 라이프인데 킬러 아니었어요? 소총인데? 아 오덴. 아 오덴. 버스트 파이어 아니야? 반발로 알고 있는데. 어우 나이스. 모르겠어요. 그냥 오토던데? 퉁퉁퉁 하고 나가던데? 네, 살짝 느리게 나가는데 데미지가. 네. 싱글에서도 뺐던 걸로. 아니 뭐 맵이 똑같은데 바꿀 이유가 없나? 심리전. 야. 나이스. 그냥 심판 던질 것 같아. 그럼 레오님이 아 수류탄도 있었죠?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오, 아 잠깐 늦었어요. 위험했다. 아 벌써 골든 매치. 모두가 기대하는 윌리 대 블루. 이 한 분은 승리를 직감하고 있고 한 분은 패배를 직감하고 계시죠. 그러면 윌리님이 바꾸시면 돼요. 레오님도 바꾸시고 해설자로 레벨을 다른 데로 해보자. 맞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아, 여기 이맵. 아, 힘든데, 이거. 이거, 어, 뭐야, 이거? 이런 맵 있었나? 이게 옛날에 카스 공개했었던 예. 카스 시절부터 이런 맵이 있었어요. 같은, 예. 아 뭐야 이거 총이. 아 DMR이네. 이거 뭐지? 오버타임 플래그는? 시간 다 되면은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오 샷건이구나.
보조가. 아, 저분의 저 나 살려라 하면서 뛰어가는. 아이고. 아, 나도 샷건 들고 있었는데. 운이 좋으시군요. 운이 좋으시군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 데저트 이브 권총전이다. 진짜 다갔습니까? 아. 어, 위험했다. 뭐야, 이거 왜 느려? 아. 데저트 이글이잖아. 밀림 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소리가. 오, 파워 세다. 한 방 맞아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바로? 아까? 저 이 게임 시작하고 처음 써봤어요, 데저트 이글. 아, 안 돼. 아, 바로 누우시네. 솔직히 막히는데? 어, 점사. 아, 파인애플. 어디 계시나? 어우. 오. 굉장히 쫄고 계십니다. 아, 저기 계시네. 아, 네! 오! 아, 저거에 완전 줄이. 어, 오래 플레이. 오, 뭐야. 오래 이거, 플레이가 도망가야 돼. 일단, 안 돼. 일단 나가야 돼. 더블 배럴이구나. 레인보우에서 한국 애들이 쓰는 그거 아니에요?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도 놀랐어. 와, 대박. 윌리니 시점이 훨씬 재밌는데요? 아, 안 맞아. 이런 거리에 막 던지시는데 서로? 안 맞으셨네. 어디 가셨어, 이분? 윌리님 또 어디 숨어 계시네, 이분. 어, 시간이 없습니다. 점령하러 모이셔야 돼요, 아직. 안 돼! 이번엔 좀 위험했는데. 아, 에임이 너무 많이 었어. 아. 아니, 위험해 보이지 않던데요? 한 대도 못 맞추신 것 같던데. 아니, 두 방 맞았어, 두 방. 아. 되게 자연스럽게 놓치시던데, 밀리님이. 아, 이건 잘 맞추시네. 오. 아, 아깝다. 아, 이건 쏘기 힘든데. 아니, 어디 가세요, 자꾸. 오. 뭐지? 저 나이가 느껴지는. 와리가리 플레이를. 아! 야! 오! 이야. 샷건 있었나? 예, 아. 예. 우리끼리 하니까 이 모드가 재밌긴 하네. 유리님, 주먹전 한번 하시죠. 유리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주먹전. 여기 내려오세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저거 총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게. 아, 되게 중요한 곳을 맞아서 죽으시네. 아, 마지막 판은 레오님이랑 버스님이 하시죠. 아, 너무 웃기다. 저는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아, 너무 웃기다. 두 분이 하셔가지고.
아 이거 깜짝 놀랐어. 저 우승자는 처음에서 주먹으로 바꾸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 주먹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 뭐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핑계는 똑같이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저분도 주먹으로 바꾸면서 주먹전을 하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아 주먹을 바꿨어요. 주먹을 들고 있었어요. 이상 주먹전을 하자 갑자기 그러니까 보고 있고 누가? 역시 아까 권총 권총 빼꼼하실 때도 느꼈는데 통하는 게 있네 이렇게. 자 마지막 맵을 아 여기 침엽수림 여기 베타 때 있던 알파 때 있던 거 아 여기 자 패자조 결승전이네요. 잠깐만 여기 해설자에서 이게 되나? 어떤 거야? 아 와 뭐 맞네. 3인칭 관전 이걸 켜도 되겠네. 왜냐면 어차피 팀이 없으니까 3인칭 관전을 해서 갑니다. 아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거네요 그냥 고정돼 있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2대2 맵은 다 넓지가 않아요. 네 1대1 네 오 아주 아주 공격적이신데. 이길 테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머리를 오. 향해 그냥 제대로 쏘다 부르시는데. 역시 법스님 시점이지 재밌는 건. 갑자기 오! 아니 쏘시다가 안 돼가지고 순하래 갑자기 들었는데 순한데 에, 설마 저걸 맞추겠었는데 방금 안 맞은 거 같지 않나요 근데? 오 뭐야 이거? 어 이거 샷건이에요. 샷건이에요. 연사 샷건이라고 보면 돼요. 어 이런 게 있구나. 아니 너무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나 여기 있어 하고 쏘셨었는데 어 근데 스프레이 있는 거 맞추시네. 어 권총 권총과 주먹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권총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에서는 초이스가 없어요. 오 이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픽업해서 하는 것도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열 몇 개까지 해가지고 맵에서 네, 픽업 옵션도 있어요. 예예 네, 네.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오! 오 살았어! 버스님이라니 일단 역시 오! 어, 상당히 박빙인데 생각보다? 어, 전 솔직히 원사이드인 줄 알았습니다. 예, 뭐, 예전에 류현님이 아니에요. 이 신체적 능력의 태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그때 노화가 오셔서 지금 막 숫자 보는 것도 힘들다고. 네, 네. 원수님이 잘하는 게 아니고 유형님이 짓고 실력이 좋네. 진짜로 능력이. 그 에너지가 회복이 되게 느리게 돼 있어요. 오, 타이밍 맞는데. 저의 페이크라고 하시기에. 이게 디폴트. 디폴트는 에너지 아예 안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느리게 차게 바꿔놨어요. 진짜 보고 있는데 정말 엄청나네요.
버스님. 이거 봐. 어, 서로 못 봤어. 서로 못 봤어. 아, 웃기다, 이거. 좀 웃기네요. 야, 저 놈이 엎드려 있냐? 어, 어, 아니, 방금. 요. 확실히, 레오님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는 게 이제 피지컬이 많이 떨어지셨네, 이분. 버스님, 레인보우 플레이 하시는데, 갑자기 또? 메탈 기어. 네. 오! 이야! 이야! 아니, 이분 뭐지? 이렇게 사이버펑크에 대한 집념이 강한 분이셨나, 이분이? 어, 여기서, 아, 듀스 켜놓걸. 아, 듀스가 X 거라 생각했는데. 아, 그럼 재밌었을 텐데. 듀스 최대 라운드 48라운드까지도 가던데요? 밤새나요? 네. 이거 원래 무기가 양 팀 다 랜덤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무기로 아니요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 무기예요. 네, 똑같아요. 그나마 그게 페어한 거니까. 나무 뚫잖아요 어차피 이거? 뚫어요. 아우 아 듀스 킥걸 뭐?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이거 5대5되면 듀스 킥이죠. 5대5되면 듀스 아니 듀스 킥이지 마요. 그럼 또 이제 흐름이 끊기니까. 아 오케이. 선수 보호 차원으로. 오. 오. 이야. 막판. 아. 최종 라운드 처음 보네. 그게 아니라 최종. 요. 아니 레오님은 계속 가만히 계셨어요. 버스님 계속 뛰어왔죠 앞으로. 아 좋네요. 좋네요. 승자조는 블루님이고 패자조는 레오님인 걸로. 다행히 아직 피지컬이 완전히 가시진 않은 걸로 증명을 하셨네요.